서비스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한 가정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제일 꼬꼬 75번 되게 인기 많은 컬러거든요. 요거를 베이스로 한번 발라볼게요. 보석 네일을 할 건데, 조금 더 퀄리티를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원코트 발라주시고, 큐어하고요. 그다음, 큐어 속도 되게 빠르죠? 원코트 했고, 두 코. 이렇게 두콧 하면은 손톱이 비치지 않을 정도의 색깔이 돼요. 밑에 손톱이 비치지 않을 정도의 누드 핑크가 완성됐어요. 색깔이 되게 얘가 손이 하얘 보이는 누드 핑크여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글램을 이용한 병제를 이용해서 펄을 발라줍니다. 얘는 필수굿이에요. 베이스 젤입니다. 베이스 젤에 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젤인 필수굿의 펄이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글램이라는 거를 한번 발라줄게요. 그러면 두께 보강도 되고 레이어드 용으로도 되게 좋지만 모든 컬러에 이런 식으로 되게 은은한 펄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엄청 고와요. 그래서 큐어를 하고요. 이제 광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광. 근데 여기다가 무광을 해볼게요. 무광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와요. 스무디를 발라서, 저희 스무디가 처음에 파우더 때문에 좀 말썽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믿고 사용을 하셔도 이제 됩니다. 그전에는 조금 불안정한 게 있었어요. 알러지도 이제 이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편하게 만들어서 내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계속 저어줘야 되는 단점도 있고 이래서. 근데 그게 섞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가 유발이 되게 많이 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애미에서 그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이제 나와서, 많이 걱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무광을 하면 얘가 완벽한 깨끗한 그런 누드 톤이 아니라 뭔가 살짝 들어가 있는 오묘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상황에서 좀더 분위기가 있어져요. 여기서 필수굿에 요거 밀키 톤업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밀키 톤업, 얘도 베이스 젤이에요. 얘를 중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주고요.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만큼 만들어주세요. 브로치 모양처럼. 우유빛 그라데이션 같은 거할 때도 얘로 사용을 하면 되게 이쁘게 돼서 밀키는 저희가 또 의외로 되게 샵을 오래 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몰라서 못 쓰는 건 거죠? 근데 그냥 베이스 투명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손톱에 그 색깔을 우윳빛으로 살짝 메우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더 깨끗해 보이는 파우더 효과 같은 걸낼 수가 있어요, 손톱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동그랗게 만들어줬어요. 요럴 때는 라인 브러쉬가 조금 크기가 약간 있는 1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큐어를 안한 상태에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마른 브러쉬, 자, 스노우폴링의 핑크를 이렇게 살짝 얹어만 줍니다. 스톤 같은 거 원하시면 스톤 같은 거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도의 양으로만 이렇게 둥글게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핑크 실, 실크얀 이용해가지고 조금 잘라서 넣어줄게요. 실을 여기저기 넣어주세요. 요 아이만 해도 되게 특별한 느낌이 있으니까 좀 잘라주셔서요. 안쪽이 아닌 이 바깥쪽, 그러니까 무늬가 나오지 않는 쪽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펄이 있는 부분 말고 없는 부분만이라도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떼주면 그냥 표면이 여기 위에만 이렇게 평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더 아트를 올릴 거예요. 흰색 포니젤로 이용해가지고 1번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옆에 좀 이어지도록 약간 실타래 같이 이렇게 막 끈적이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풀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브로치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를 해줍니다. 얘는 이렇게 휘휘 저어가지고 안에서 풀어주고 나서 빼면은 저렇게 점성이 생겨요. 자, 그런 다음에 필수굿 통젤을 이용해서 내가 올리고자 하는 양을 조금 듬뿍 떠서 브로치에 끝면까지, 바깥까지 되게 얇게, 많이 두껍지 않게 얇게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하는 거를 중간에 생략을 해도 돼요. 이제 차례수가 많아서 지금 조금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으신데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중간은 이렇게 걷어내고 옆에 이제 손님 손을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가면서 되어야지 훨씬 더 이제 이쁘게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전에 필름 썼던 거 있죠?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큐어.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떼내면 이렇게 필름이 붙죠. 동그라미로 이렇게 붙어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차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생략할 거는 생략을 하셔도 돼요. 정말 완전 안에 있는 브로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단면이 이렇게 생겨져요. 자,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올라가죠? 세모 모양으로. 자,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되게 크게 올렸어. 잘안 보일 수도 있겠다. 헛대를 해서. 지금 필름이 동그랗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끝이 찌글찌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찌글찌글한 느낌까지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최대한 살려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롱라이너가 흔들림이 되게 없고 텐션이 좋아서 이렇게 사실 동그라미가 라이너가 그려지기가 되게 어려운데 동그라미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저희는 롱라이너랑 숏라이너랑 리프랑 요즘에 리프큐트하고 그라플렛이 잘 나가죠. 제가 그라플렛을 써보니까 브러쉬가 그라플렛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라플렛은 브러쉬 모가 되게 촘촘하게 많아서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좋은 거여가지고 제가 브러쉬에 대한 영상을 곧 한번 찍어서 올려봐 드릴게요. 전체를 다 채우면 멋이 없으니까 일부만 채우는 걸로. 이렇게. 네. 이게 밑에가 필름 때문에 반사가 돼서 시력이 가는 줄 알았어요. 다음, 자, 그러고 나면은 밑에 스무디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탑은 중간에 브로치만 해주면 되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필름 아까 쓰던 거 하나만 더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필름이 찍히게 되면 그 부분이 날라가잖아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날라가지 않도록 할 건데, 여기서 약간의 봉긋함을 좀 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만요. 선을 하나 더 그어도 이쁠 것 같아. 봉긋함을 줘도 되고, 볼록하게 만들어도 되고, 납작하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작업을 하기 전에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그리고 있는 거.
가로선도 해줄까요? 가로선은 하나씩만 해도 이쁠 것 같죠? 가로선을 이렇게 해주고 큐어할게요. 그러니까 뿡긋하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납작하게 해줘도 되고. 납작하게 하는 건 안에서 필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탑으로 납작하게 할 거면 탑을 바르고 필름의 뒷면, 그러니까 필름이 찍히지 않는 윗면을 찍어주면 되는 거고, 얘를 그냥 볼록하게 만들려면 이제 위에다가 탑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 옆에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포니 같은 경우에 그냥 둬도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볼록하게 하는 건 어차피 많이 할수 있으니까 납작하게 하는 걸 한번 해보죠. 자, 납작하게 하는 거는 요 글라스 탑을 사용을 마지막에는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약간의 두께감을 살짝 주면서 많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내가 광을 주고 싶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싸서, 그리고 탑이 얘가 약간의 그런 파란 느낌? 약간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컬러가 더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다른 탑에 비해서. 컬러를 발랐을 때, 이렇게 약간 노란기가 나는 애들이 있고, 파란기가 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더 깨끗해 보이는 느낌의 아이라서. 자, 뭐,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탑을 올린 데다가, 필름을. 필름을 올려서, 제가 지금 입으로 물어가지고 말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눌러줘도 되겠죠? 한번 표현을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뜯어주면,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고 노나이프 탑으로 한번 더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안 닦아도 되니까. 되게 여러 개가 겹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손님한테 했을 때 이게 뭐 아프다든지 뭐 걸린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미러 파우더에다가 한 거거든요. 근데 손이 안 이뻐서 보여드려야 그래. 여기 위에다가 그냥 투명한 것만 올렸는데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나이 선생님, 나이 선생님 손 좀, 이쁜 손에다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제 손은 이게 지지예요. 이쁜 손 엄지. 아, 요거는 필소굿 뭐지? 요거 밀키 톤업에다가 다이아몬드 글램 사용해가지고 한 거예요. 되게 이쁘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브로치 같이 요런 느낌. 안에 필름 보이시죠? 반짝반짝. 예, 그림도 얘가 이렇게 단면으로 그려져 있는 게 중간에 이렇게 잘린 느낌이 딱 나기 때문에, 아, 되게 깊이 들어가 있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뭐야? 먼지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되게 빠르게 할수 있는 아트라서, 그리고 하고 나서 또 되게 느낌도 좋고, 그리고 여기다가 스톤 같은 거 넣어도 이쁘고. 그래서 한번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옆에 손이 더럽네요. 네,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